10주기를 추모하며 모두가 염원하는 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. 여객선이 지금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인천과 통영, 충천 세 군데 선착장을 찾아가 점검을 해봤습니다. 서창우 기자입니다. 오늘 낮 춘천 소양강 선착장. 유람선이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 둘 선상에 오르지만 아무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. 개인정보를 써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손쉽게 승선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. 별다른 절차는 없는 거예요?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부터 탑승객의 신분을 매표와 승선 단계에서 두 차례 확인하는 전산발권이 의무화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. 해양선박은 어떨까? 오늘 오후 인천항에서 출발한 한 연안 여객선. 비상탈출구로 가는 길목 곳곳엔 승객들이 가져온 짐들이 쌓여 있고 비상탈출용 망치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돼 꺼내기 힘듭니다. 선상에서 도난 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고정용으로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신분증 확인은 매표와 승선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했고 구명조끼와 비상 손전등 등 안전 장비가 곳곳에 비치돼 있었습니다. 통영발 또 다른 여객선은 비상구 앞 공간도 적재물 없이 확보돼 있는 등 대부분의 안전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. 지난해 일어난 선박 사고 4천여 건 가운데 관리 소홀과 정비 불량, 운항 구조위 등 인재로 분류되는 사고는 70%가 넘습니다. 세월호 참사로 인한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점검 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.